예, 안녕하세요.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입니다. 제가 카페 하나 개설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카페에 가입도 해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꼬란피 올림이세요. 봅시다. 100만원 이하 방송 오버워치 롤용 CPU는 i7 7700,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까지 100만원에 이걸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네, 못합니다. 꾸람피올님. 자, GTX님 하겠습니다. 가격은 120대구요. 오버워치용. 조구님이 추천해주신 알파스캔 모니터가 좋을까요? 아니면 벤큐가 좋을까요? 예상 가능하면 화이트 감성이요. 벤큐 이게 뭔가요? 어떤 건지 볼까요? 뭐야, 왜안 돼? 자, 봅시다. 뭐야, 벤큐, 응? 벤큐가 없는데? 아이케아 물결점 한번 볼게요. 어떤 제품인가? 이렇게 생긴 거. 21만원이네요. 지금 보면은 접지선도 없는 그냥 일반 구형입니다. 이거. 이거는 구형이야, 진짜. 완전 구형. 27형이네요, 대신에. 27인치는. 뭐야, 27인치인데 20만원이야? 27인치에 20만원은 문제 있는 건데요. 너무 싼데? 이쪽 세 개, 업계는요,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자, 27형. 광시화각. 응답 속도 좋네요. 슬림 베젤. 스피커 내장. 뭐, 스피커는 기대할 만한 게 아니고. 커브드 모니터에? 아니잖아요. 1.15 베젤. 베젤 쪽은 알파 스캔이 훨씬 낫겠네요. 자, 내려가 봅시다. 어느 게 좋다라고 딱 집어드리기가 애매하네요. 그냥 원하시는 거 가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알파 스캔은 제가 2777을 제가 쓰고 있고, 그리고 견적 따줄 때도 248 하나를 추천해드리긴 하는데, 2481도 쓴걸 봤단 말이죠. 제가 견적을 짜서 직접 본 모니터니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야, 벤큐 거는 제가 딱 깔끔하게 좋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건 27인치가 21만 원인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격엔 그 가격대의 용도가 있는 거란 말이죠. 27인치인데 21만 원이면요, 중소기업 모니터 있잖아요. 뭐, 토마토, 막, 뭐, 아이 모니터, 이런 중소기업 모니터들 있잖아요. 그 정도 가격이에요. 근데, 벤큐가 미쳤다고 21만 원에 27인치를 그렇게 내놨을까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고, 좋다고도 말할 수가 없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벤큐 써보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알파스캔 추천합니다. 알파스캔 제가 쓰고 있는데요. 좋아요. 쓸만해요. 자, 오버워치를 거의 주게임으로 할 건데, 1060 6기가까지는 안 가도 되겠죠? 네, 안 가도 될, 6기가까지라. 네,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뇌 코어를 좀 땡겨 쓰는 그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싱글 코어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듀얼 코어면 듀얼 코어대로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i7으로 가는 게좀 속도 면에서 많은 이득이 있죠. 일단은 진행 한번 해볼게요. 120에 모니터 아니죠? 모니터 포함 아닌 거죠? 모니터 포함 아닌 걸로 120 잡을게요. 모니터 포함이었으면은 120에 맞추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뭐 이대로만 가도 될것 같은데?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7700쓸 거면 K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가격대만 된다면요. 가격대만 된다면 제일 좋고요. 8기가 램 들어갈 거고, 250 7세대 전용, 그리고 7700K, 그리고 3.6의 정품인가 5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 4.2 7700K 5만원 차이 차례 투자하셔가지고 가격이 점점 내려가네요 조금씩 투자하셔가지고 K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가격 내려가는데 얘는 가격 안 내려가죠. 그 차이는 엄청 어마어마한 거예요. 1060으로 갔고요. SSD는 이걸로. 그리고 지금 하드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하드를 어떤 걸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케이스는, 저는 대형 케이스 추천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검은색에 하얀색 섞여 있으니까, 검파 하얀, 그렇게 할게요.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가고, 이 색깔에, 이 색깔 들어오고, 안쪽에는 하얀색 살짝살짝 섞여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아, 감기가 올라나. 자, 이렇게 케이스는 이렇게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하드는 일단 뺄게요. 하드는 뺄 테니까 필요하시면 추가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일단 120 견적으로 최대한 성능을 뽑아드리는 거고, 하드디스크 얘기가 따로 없었으니까 일단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SSD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샌디스크 플러스 말고요. Z410으로 갈 거예요. 저는 플러스 안 써요. 왜 플러스로 들어가 있지? 저 Z410으로 들어갈 거고요. 16년도에 만들어진 샌디스크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우스는 냅둬 이렇게 하고. 자, 쿨러 튜닝. 마우스 같은 경우는요. 아, 그냥 넣을 걸 그랬다. 이씨. 혹시라도 그 뭐냐? 윈도우를 깔 때요. 그 USB가 안 먹히더라고요, 얘가. 그래 가지고 PS2, CD로 깔게 되면은 PS2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CPU 쿨러 상단에 들어갈 그 단품 쿨러까지 해서 118만 나왔네요. 이렇게 짜드릴게요. 모니터는요, 벤큐를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가격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업계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싸고 좋은 거는 없어요. 싸면 싼 대로 싼 값을 해요. 비싸면 비싼 대로 비싼 값을 하고 그게 이쪽 거예요. 그게 이쪽 업계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 생각하시고요. 저는 참고로 27인치 알파 스캔이지만 2777 30만 원 샀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GTX님. 견적 한번 내드린 것 같은데. 뭐 이미 냈으니까. GTX 님 견적 120만원 i7 7700K 와 GTX 1060으로 저를 기본적인 오버워치 상업 플레이 7세대 조립 컴퓨터 견적. 자, 이렇게 냈습니다. 자, 냈고요. 마무리할게요. 예,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제가 쓴다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리는 조군이었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카페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TX님 견적 요청 고마워요. 사랑합니다.